네, 부산의 한 구청 운동부 감독이 훈련비를 빼돌렸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방만하고 허술한 관리 실태와 부실한 감사 기능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청 민원신고센터에 유도팀 감독이 훈련비를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초였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2013년 전국체전에 참가하면서 부산시 체육회와 구청에 이중으로 격려비를 받은 것과 지난해 한 대회에 참가하면서 참가 일정을 늘려서 보고해 훈련비를 가로챈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북구청은 다른 징계 없이 22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합 날짜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내지 일정 정도. 지난해 전국체전에 다녀온 선수단 숫자와 일정 등도 부풀려졌습니다. 10월 27일 17시 10분 에어부산으로 출발해가지고 2014 10월 30일 09시 10분으로 4명이 오고 이 과정에서 구청은 일정을 보고하면 출장비만 지급하고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시제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 사실을 알고서도 고스란히 덮기도 했습니다. 좀 이중으로 받았던 부분을 지난해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 감독을 불러가지고 많이 좀 경고를 했죠. 감사 기능도 실종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른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수사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사 권한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서로하고 허술한 관리 감독에 덧붙여 자체 감사에서도 의혹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함으로써 부산시 차원의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